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전도서 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의 왕이 존재하는 목적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왕도 인간인지라 주어진 권세와 지위를 남용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남용되고 악한 자가 영예로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있고 악한 일에 대한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한탄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욥도 그 지혜를 추구하고 알고자 했지만 결국 알 수 없었고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고백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전모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세상, 권선징악이 명확하게 시행되는 세상,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바로바로 벌을 받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과연 그렇게 된다면 나 자신은 정말 살아남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어쩌면 이 부조리한 세상의 수혜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권선징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함의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부조리와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겸손하게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 뿐입니다.